자, 해볼게요. 설명으로 가고. 자, 저는요, 이렇게 할 거예요. DIV라고 할 겁니다. 그 밑에 뭘로요?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. 중요해요. SRC는 뭐다? 이렇게. 그 다음에,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, 곱하기 18개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, 더하기가 뭐예요? 더하기가? 동생이죠. 내비를 해볼게요. 자, 그러면, 얘는 누구의 동생이에요? DIV 동생이에요? 이미지 동생이에요?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. 저는 얘를 DIV의 동생으로 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. 지금 이 녀석의 수준은 지금 자식의 수준이죠. 맞나요? 아직 자식 수준이죠?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DIV 밑에 여기 들어갔잖아요. 여러분 이 꺽쇠가 뭐예요? 한 단계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. 밖으로 반대로 나가는 건 뭐다? 요거예요. 요게 뭘까요?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붙습니다. 여기 뭔지 아시겠나요? 네. 아, 나 여기서 이제 DIV 자식 끝내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, 사실상 DIV가 뭐예요? 네. 다 끝난 다음에 얘가 나온다. 뭐 이러고 되고,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셔도 되고. 자, 저는 여기 여러분, 소괄호를 칠 거예요. 여러분, 소괄호 치면 여러분,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. 맞나요? 이 상태에서 더하기 쓸게요. 그래도 돼요. DIV 밑에도 데뷔가 들어갑니다. 저는 그 밑에 로렘을 쓸 거예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썼어요. 자,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벌써부터 좀 이상하게 나오죠? 자, 해볼게요. 저는 여기 DIV에다가 border 20px 솔리드 레드를 줄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우리 예상과 달리 어떻게 나왔어요? 얘가 이만큼 감싸지 않고 어떻게 나왔다? 이렇게 나왔잖아요. 이상하죠? 네. 자. 그 다음에,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. 이건 이렇게 만들고. DIV의 높이가 안 잡히는 게좀 이상하지 않나요, 여러분? 그냥 DIV 높이를 제가 강제로 줘볼게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되죠? 자, 더 해볼게요. 2000. 3000. 여러분, 사실 이게 정상 아닌가요, 여러분, 이게? 이해되시나요? 근데 여러분, 자, 뭐가 뭘 무시한다고요? 디스플레이 블록 요소는 플롯 요소를 어떻게 한다? 무시한다. 이해되시나요? 다시 한번. 디스플레이 블록 요소는 플롯 요소를 무시한다. 생각을 해보세요, 여러분. 이 녀석의 자식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? 죄다 플롯 요소죠. 그렇다면 얘 입장에선 자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? 없다고 생각하겠어요? 당연히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죠. 자식이 없으면 높이가 뭐가 돼요? 0이 되는 거예요. 0이 되면 여러분 얘가 올라와요, 안 올라와요? 올라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자, 높이를 강제로 주지 않는 이상 높이가 어떻게 된다? 0이 됩니다. 0이 되면 어떻게 돼요? 글자가 지금 보세요. 막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. 개판이에요, 개판. 자. 됐습니다.